문재인 정권의 인성과 가식으로 감춰진 탐욕을 타파하고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현수막을 퍼포먼스 시작하겠습니다. 현수막 퍼포먼스 시작하겠습니다. 네. 하나 둘 셋 하면 잡아당겨 주십시오. 하나 둘 셋. 네, 의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공정 대한민국 파이팅!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공정 대한민국 파이팅! 네, 이상으로 의미있는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. 먼저 오늘 저스티스 리그의 출범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이사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특히 이 저스티스 리그를 정말 창립하느냐고 애써주신 우리 정책위 의장 정영기 의장께도 또 감사드리고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우리 박선영 의원님, 그동안 전 의원님 그동안 참 많은 사회활동 하셨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저스티스 리그에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무책임해도 많은 분들이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. 경제와 안보를 그렇게 망쳐놔도 그래,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정의와 공정을 외쳤으니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겠지. 그런데 그 실망이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. 그 분노로 바뀐 핵심은 뭡니까? 바로 이 정권, 집권 세력의 위선입니다. 위선. 그들이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외쳤는데 그들의 앞과 뒤가 다른 그 이중성, 위선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. 저는 정말 땀과 노력이 배신되지 않는 사회, 땀과 노력의 그 대가가 제대로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땀과 노력을 부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역시 중요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? 어쩔 수 없이 낙오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온통 뒤죽박죽되었습니다. 땀과 노력을 쏟아부을 기회도 봉쇄되었고 땀과 노력에 합당한 대우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. 조국 사태로 드러난 이 정권의 불신, 이 정권의 이중성, 위선을 넘어서 저는 이 기회에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이 더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 우리가 주제가 있습니다. 그중에서 뭐 대학 입시, 또 우리 고용, 채용에 있어서 이 정의, 공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대입만 해도 저희는 곧바로 정기국회에서 정시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정시 확대 추진만이 답이 아니라 저는 수시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정치권 모두도 다시 한번 또 반성하고 우리 스스로도 또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것을 넘어서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 정의와 공정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, 대한민국의 기적은 바로 땀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었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그동안 이루어졌었던 사회였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는 그런 정의와 공정이 보장되는 사회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이 집권 세력의 이중성에 대해서 철저히 드러내고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